영축총림 통도사 창원포교당 안국사가 개원 고불법회를 봉행해 군법당에서 도심포교당으로의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. 신임 안국사 주지 성호 스님 고불식도 함께 치러지는 법회에서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안국사가 명품 포교당으로 발전하길 기원했습니다. 안국사가 앞으로 나를 발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? 여기 모이신 분들이 다 젊으신 분들이라.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. 그래서 또 우리 젊으신 분들이 다 명품을 좋아하잖아. 그러니까 명품 스님이 와 있으니까 이 안국사를 이 마산 창원의 최고의 명품 포교당으로. 성호 스님은 안국사 불사에 애써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포교당을 만들어가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.